오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소만이 이름값을 톡톡히 한 하루였습니다. 농민들은 모내기로 분주했고 청바지를 내세운 이색 축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휴일 표정 최우진 기자입니다. 만물이 가득 찬다는 소만을 맞아 모내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꾀약볕 아래 이양기가 지나간 곳에 연둣빛 모가 나란히 줄을 섭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계절을 맞은 농민들은 연신 구슬땀을 흘립니다. 올해도 무탈하게 풍년이 들기를 기원합니다. 예, 소만이라 날씨가 많이 더워서 이제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모내기의 첫 시즌인 만큼 이렇게 잘 심어서 그 풍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젊은이들이 모인 시내 공원에 개성 만점 청바지들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특허를 신청한 날을 기념해 처음으로 열린 청바지 축제입니다. 모처럼 청바지에 선글라스로 멋을 낸 아버지들은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대형 오토바이와 화려한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보조시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청바지도 입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오래간만에 입어보니까 20대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10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한낮 기온은 세종 연서 30.5도를 비롯해 공주 29.8도, 대전 27.4도까지 올라 절기답게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여름 옷차림으로 변한 시민들은 저마다 야외 활동을 하며 활기찬 휴일을 보냈습니다. TJB 최효진입니다.